자, 이날 회원식은요, 주암댐의 특설 무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회원식 주인공인 8쌍의 어르신 부부는 주암댐이 닿아 있는 각 지역 마을에서 60년 이상을 서로만을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결혼식 또 못하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회원식 겸해서 결혼식을 하시니까 아주 자식으로서 아주 기쁩니다. 내려오면서도 너무 설레었습니다. 신랑 신부 모습 보고 싶어서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너무 예쁘시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빛바랜 사진만으로만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시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부디 함께 할 수 있기만을 눈물로 기도한 수많은 밤들. 행복한 기억이 가득해진 이제는 그때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평생 서로 만나갖고 이때까지 나이만큼 사랑하고 효고. 아그들 가르치려고 날마다 어디 공사판을 쫓아다니고. 추억이 보면 고생했다 싶어요. 참말로 어쩌고 저러는 거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서로만을 의지해 살아온 그 세월의 증인은 바로 자식들이죠.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했던 회원식 현장.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서로와 가족의 그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만난 외소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회원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8쌍의 노부부 어르신들 오늘 행복하시죠? 예. 네. 오늘 그 기쁜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행복하세요. 예.